안녕하세요. 쫑이쌤입니다. 친구들 요즘 학교 안 가서 좋지요? 선생님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수첩 만들기하고 책꽂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 미니 수첩에 교과서처럼 생각을 해서 국어, 수학, 사회 이렇게 책의 표지에다가 교과목 이름도 써보고 또 공책에다가 이모티콘도 그려보고 할 거예요. 그럼 쌤이랑 같이 책꽂이랑 미니 수첩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은 A4지 한 장과 단면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. A4지로는 속지를 만들 거고 색종이 두 장으로는 한 장은 책꽂이, 한 장은 책 표지를 만들게요. 그러면 책꽂이부터 만들어 볼게요. 책꽂이는 쌍배 접기를 접을 거예요. 빈 접기를 먼저 접고 넘어 접은 다음에 문 접기를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반으로 접고 요 두 개를 서로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. 요 주머니 안으로 요 세모를 집어넣을 거예요. 양쪽 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안에 보면 세모가 보이지요? 덮어줄 거예요. 반대쪽도 세모를 넣고 덮어줄 거예요. 덮으셨나요?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책꽂이가 완성이 됐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책을 만들게요. 먼저 속지부터 접을게요. 속지는 A4지 한 장이 필요해요. 먼저 A4지는 길게 네모를 접어주세요. 펴서 문 접기를 할게요. 이거는 북아트에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. 여러 장의 책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. 작은 책을 접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을게요. 이 접을 때 따라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. 오늘 작게 접을 거니까 한 번 더 접고 건너편 맞은편에 첫 번째 선까지 또 접어주세요. 다 같은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접어주세요. 이렇게 다 접은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첫 번째 칸, 또 두 번째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, 세 번째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기 첫 번째까지 가위로 세 군데를 오릴 거예요. 잘 따라서 오려주세요. 첫 번째부터
출발해서 첫 번째까지 돌린 다음에 세 번째도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까지 이렇게 오렸어요.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단 접기로 접을 거예요. 아까 선을 따라서 접었다 보면은 그대로 접어요. 그런데 여기 첫 번 한 줄을 다 접었을 때 그 다음에는 뒤로 접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접었던 부분 여기를 풀칠해서 붙일게요. 접고 여기는 어떡하라고요? 풀칠해서 붙이세요. 세 번째 칸도 마찬가지로 선을 맞춰서 다 접어주세요. 그러면 다 왔으면 또 뒤로 접어주세요. 여기는 어떡하라고요? 풀칠. 마지막도 계단 접기로 끝까지 선 따라서 접어주시면 미니북 속지가 완성이 됐어요. 이렇게 속지가 완성이 됐지요. 이건 내비두시고 표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4분의 1은 안 쓰고 4분의 3만 쓸 거예요. 그래서 문을 접었을 때 살짝 중심선을 표시를 해주고 그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요것을 잘라낼게요. 가위로. 요거는 버리고 요 종이로 네모를 접고 문접기를 해주세요. 남겨놔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띄우고 접을게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조금 띄우고 접을게요. 이 간격 띄운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본드로 이 부분에 본드를 칠할게요. 그런 다음에 이걸 모아서 한 장이 있는 이렇게 된 거, 이 상태로 가운데 붙여주세요. 옆에 부분을 눌러주세요.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면 여기가 잘 붙었어요.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종이를 조금만 크게 접었어요. 이렇게 접고 이것은 이 안쪽으로 쏙 집어넣을게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크게 접은 다음에 이것도 이 안쪽으로
집어넣을게요. 이렇게 하면 미니북이 완성이 됐어요. 이 앞에다가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. 친구들도 예쁘게 책꽂이랑 미니공책 접어서 꾸며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